오늘은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. 고인은 경영자로서 삼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. 자세한 얘기 취재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최한성 기자. 네,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이건희 회장 3주기를 맞은 삼성의 분위기가 궁금한데요. 먼저 전해주시죠. 네,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자택에서 쓰러졌습니다. 이후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요. 하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6년 5개월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삼성은 이 회장 3주기를 맞아 조용한 가운데 추모 분위기를 이어왔습니다. 지난달엔 이 선대 회장이 국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출범시켰던 안내견 학교 사업을 재조명했습니다. 지난 30년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없던 이제 안내견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달 18일엔 삼성 신경영 3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경영이나 사상 등 측면에서 이 회장을 되돌아봤습니다. 하루 뒤엔 추모 음악회를 열고 문화예술에 대한 이 회장의 관심과 사랑, 지원 노력을 되새겼고 오늘 오전엔 경기도 수원 선영에서 유족과 삼성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3주기 추도식을 열기도 했습니다. 이건희 회장은 27년간 삼성그룹을 이끌었는데 재임 기간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? 네,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. 과거 삼성은 국내 1등이었지만 전 세계 무대에 내세울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. 무엇보다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에 이 회장은 품질 제일주의를 내걸며 삼성 임직원들에게 근본적인 변화와 쇄신을 주문했습니다. 이것이 그 유명한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내놓은 신경영 선언입니다.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. 극단적으로 얘기해. 농담이 아니야.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. 삼성은 이후 과거와 결별하고 품질을 앞세운 경영으로 체질을 바꿔나갔습니다. 그 결과 메모리 반도체와 휴대폰, 가전제품 등 월드 베스트 제품을 탄생시키며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. 네,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자세히 짚어볼까요? 네, 이 회장의 관심은 삼성그룹을 경영하는 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. 당시만 해도 전근대적이었던 기업 문화를 진일보시키는 데에도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. 양성평등의 문화를 실제 삼성그룹 내 정착시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고 그리고 중소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주장했습니다. 협력업체 없이는 양산조립업, 건설업, 중공업이 불가능해. 협력업체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. 요즘 환경 경영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라 있습니다. 이 회장은 이미 1990년대 초반 인류애와 함께 환경을 기업 경영의 필수 덕목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, 나아가서 한국 사회 전체가 혁신할 수 있는 방향을 그 이건희 회장께서 제시해 주셨다고 봅니다. 지난해 10월 회장직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자신의 경영 능력을 더해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.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대규모 투자도 주도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삼성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이 회장이 이 같은 자신의 행보를 어떤 경영 철학으로 아우를지 그리고 삼성은 어떤 변화와 혁신의 결과물을 내놓을지 재계 안팎의 시선은 이미 옮겨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전해드렸습니다.